안녕하세요. 시드물 고객상담실입니다. 필링젤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. 하나, 처음부터 온 얼굴에 사용하면 안 돼요. 각질 제거제는 처음 사용할 때 꼭 소량만 부분적으로 테스트 후 사용해 주세요. 둘, 과도한 양을 사용하면 안 돼요. 콩알 만큼 소량씩 조절해서 사용해 주세요. 셋, 바르고 자거나 팩처럼 도포하면 안 돼요. 물기가 없는 얼굴에 바른 뒤 곧바로 문지르고 씻어내 주세요. 넷, 오래오래 문지르면 안 돼요. 사용 시간은 1분 이내로 피부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. 다섯, 모공 브러쉬, 페이스 타올, 아하, 바하, 레티놀과 같은 각질 제거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 돼요. 같은 날 중복 사용을 피해 주세요. 여섯, 눈과 입에 사용하면 안 돼요. 민감하고 얇은 눈가와 입가는 피해서 사용해 주세요. 일곱, 매일매일 사용하면 안 돼요. 각질 제거는 피부에 맞게 사용 횟수를 조절해 주세요. 주의사항 꼭 숙지해 주시고 시드물 필링젤로 피부결을 매끄럽고 건강하게 관리하세요.